안녕하십니까. 배석우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제피로스 골프클럽 구분홀 벙커에서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주말 골퍼들에게 샷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샷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벙커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스코어를 잘 풀어나가다가도 볼을 벙커에 빠뜨려서 2타, 3타 만에 벙커를 탈출하는 등 스코어를 망치는 경험이 누구나 있기 20야드의 거리의 벙커샷을 연속해서 5개의 홀인원 될 때까지 연습한 골프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벙커샷을 연습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말 골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주위에 벙커샷을 연습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벙커샷을 두려워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벙커에서도 각각 라이에 따른 샷의 요령만 알고 보면 벙커샷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선 벙커에 들어가면 제가 거듭 강조한 것이지만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아 이거 재미있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샷을 할 때 우선 쉽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속, 즉 머릿속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이상 절대로 좋은 샷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벙커에 들어가면은 야 멋지게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샷을 하십시오. 이것이 벙커샷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벙커샷은 디스턴스 컨트롤인데 벙커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스윙의 크기가 다른데 벙커샷은 가능한 백스윙 크기를 똑같이 9시 스윙 크기로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은 9시 스윙에서 피니시로서 거리감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벙커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56도 샌드웨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 골프들은 벙커샷을 할 때 피칭 웨지 또는 9번 심지어 6번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52도 어프로치 웨지 56도 60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벙커에서는 56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56도 샌드웨지를 기준해서 클럽이 달라질 때마다 대략 6야드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9시 스윙의 크기 9시 스윙의 크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영어에서 L자입니다. 그립을 잡은 손의 위치가 자신의 가슴 높이에서 멈추는 이 크기입니다. 이 스윙 각도는 누구나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거죠. 이 상태를 모든 샷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거리가 멀 때 또는 짧은 거리에 따라서는 클럽을 바꾸시면 됩니다. 무조건 56도 웨지로만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시죠. 아주 좋은 라입니다. 스탠스는 항상 자신의 어깨보다 넓게 하고 자 그립은 짧게 내려잡고 9시 크기 스윙입니다. 네. 자, 이렇게 쉽게 탈출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벙커샷을 할 때 누구나 긴장하기 때문에, 백스윙 할 때, 오른손을 사용해서 빨리 들어오릅니다. 벙커샷은 정확도입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볼 뒤 2인치 지점을 가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벙커샷을 할 때는 절대 오른팔을 들어오르지 말고, 왼팔을 가지고, 천천히 올리십시오. 자, 여기에서 볼을 높이 띄워야 할 상황이라면 볼을 왼쪽 가슴 아래 두고 클럽 페이스는 하늘을 향해 눕힌 다음에 자, 백스윙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높이 올리면 쉽게 벙커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벙커에 들어가면 한결같이 볼을 라이가 이렇게 100% 지면 위에 떠 있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만약에 볼의 라이가, 즉 벙커 위에 볼이 100% 이렇게 지면에 떠 있을 경우에는 볼의 위치는 우리가 티인 거라는 데서 티샷을 할 때 드라이브 포지션, 즉 왼발 인스텝이라고 하죠. 왼발의 안쪽에 볼을 두고 클럽을 열고 폭발적인 샷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백스윙을 하는 동안에 절대 하체를 움직이지 말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자, 피니시는 높게.
네,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하면은 쉽게 탈출하죠. 이걸 갖다가 우리 익스플로전 샷, 폭발적인 샷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은 벙커에 볼이 빠지면은 그냥 탈출하는 데만 급급하지, 이 프로 골퍼들처럼 좋은 거리감을 해서 핀에 근접시킨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이 벙커에서의 샷은 디스턴스, 거리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스턴스, 즉 거리감은 팔로우 스루의 크기에 따라서 만들고 백스윙 크기는 한결같이 하는 것 잘 명심하십시오. 자, 백스윙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이때 조급하고 당한 나머지 또 긴장되기 때문에 백스윙 하는 동안에 주로 오른팔을 주도해서 퍼쩍 들어올리는 스윙을 하는데 벙크샷에서는 백스윙이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천천히, 왜냐하면 볼 뒤 정확한 2인치 지점을 가격해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빨리 하면 정확하게 볼 뒤 2인치 지점을 가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천천히를 우선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샷을 구사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이 샷은 결국은 폭발적인 샷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주 쉽게 근접하죠. 이 폭발적인 샷을 구사하는 것이 벙크샷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 폭발적인 샷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 투어 프로 골퍼들의 연습 방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주위에서의 벙커샷 공략하기. 벙커샷에서의 백스윙 크기는 9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클럽을 선택할 때는 56도 샌드웨지를 기준으로 각 클럽마다 6야드 정도의 거리차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선택한다. 스탠스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서고 그립은 짧게 잡는다. 클럽은 오른팔로 들어올리지 말고 왼팔을 이용해 천천히 들어올린다. 볼은 왼쪽 가슴 아래에 두고 클럽 페이스는 지면을 향하도록 한다. 많은 주말 골퍼들이 벙크샷을 실수하는 요인은 긴 거리의 벙크샷을 할 때 불필요하게 스윙을 크게 하면서 빠른 템포로 스윙함으로써 볼을 직접 가격한다든지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벙크샷에서 56도 크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긴 거리에서는 52도를 가지고 56도의 백스윙과 똑같이 했을 때 56도와 56도의 4도 차이는 대략 6에서 8야드 정도 거리가 차이 납니다. 거리를 낼 때 56도에서 52도로 바꿔서 똑같은 스윙을 시도해 보면 의외로 쉽게 벙크샷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네, 대략 핀에서 6야드 내지 8야드 더 길게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백스윙 크기는 56도의 웨지와 똑같았습니다. 백스윙은 똑같이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피칭 웨지를 보죠. 피칭 웨지는 48도 각도입니다. 또 소울이, 그룹의 소울 부분이 낮기 때문에 벙커를 쉽게, 모래 속을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이럴 때는 자 물에 젖은 벙커, 비 온 다음 날 모래가 딱딱했을 때 56도의 샌드웨지는 바운스가 커서 모래를 튕겨서 볼을 직접 가게 해서 탑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56도 샌드웨지보다는 48도의 피칭 웨지로 똑같은 샷을 하면 의외로 비 온 다음에 딱딱한 모래라든지 또는 비거리를 내기 위한 좀 먼 거리에서 샷을 할 때 자 보시죠. 네, 쉽게 벙커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벙커에서 무조건 56도 웨지로만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피칭 웨지 또는 52도 어프로치 웨지를 적극 활용해 보면은 똑같은 스윙의 크기로 비거리를 차이낼 수 있는
프로들의 연습 방법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 벙커샷 거리감 잘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클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벙커샷. 먼저 52도 웨지를 이용해 벙커샷을 시도해본다. 클럽의 각도의 경우 4도 차이가 날 때마다 거리에서는 6에서 7야드 정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둔다. 48도 피칭 웨지는 소리 낮기 때문에 모래를 타고 드는 샷을 구사하는 데 유리하다. 똑같은 스윙을 하되 클럽을 바꿔 거리감을 조절해본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벙커에 볼이 빠졌을 때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당황해야 합니다. 특히 볼이 이렇게 우리 에그프라이라고 그러죠. 볼이 거의 모래색에 파묻혀가지고 볼의 탑부분만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낭패해서 샷을 하기 전에도 벌써 불안해합니다. 자, 이럴 때도 조그만 요령을 발휘하면 쉽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폭발적인 샷은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드라이브 샷과 마찬가지로 왼발 안쪽에 놓고 왼발 인스텝이라고 그러죠. 안쪽에 놓고 샷을 이렇게 하지만은 볼이 완전히 지면석에 박혀 있을 때는 오른쪽 가슴 아래에 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오른쪽 아래에 두고 모래에 볼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익스플로전 샷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장작을 펴는 도끼를 사용할 때처럼 바로 직각을 들어올려서 다운 블로우로 짧은 피니시를 해야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샷의 특징은 스핀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볼이 낙하된 후 많이 굴러간다는 걸 감안해서 팔로스루를 짧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지면에 많이 굴러가게 되죠. 하지만 쉽게 온그린 시켜서 스트로크를 세이브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볼이 중간 정도 높이로 박혀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 모래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스탠스에서 중앙에서 볼 한 개 정도 왼쪽에 놓고 클럽 패스를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클럽 패스는 약간 닫은 느낌으로 스윙을 합니다. 자, 보시죠. 볼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죠. 볼이 완전히 모래속에 박혀 있을 때는 오른쪽 가슴 아래 두면서 내려찍는 파워. 이번에는 볼을 중간에 위치해서 클럽 페이스도 열지 않고 중간 정도의 높이로 클럽을 세웁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쉽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자, 볼이 지면에 100%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클럽 페이스를 과감하게 오픈하는데 이럴 때 왜 실수하는가 하면은 클럽 페이스를 오픈한 상태에 놓고 그립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페이스가 열리게 되는데 항상 그립을 잡고 클럽 페이스를 돌리지 말고 클럽 페이스를 타겟 방향으로 오픈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그립을 잡는 겁니다. 그립을 잡고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클럽 페이스를 타겟을 향해서 직각으로 세운 다음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시종일관 클럽 페이스가 바뀌지 않는데 그립을 잡고 클럽 페이스를 돌리게 되면 완전히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샷의 특징은 무조건 클럽 페이스를 목표 방향으로 한 손으로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백스윙 크기가 스윙의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백스윙은 한결같이 같은 아웃시 방향, 즉 L자 스윙을 갖추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피니시를 높여주면 쉽게 온그린 할 수 있습니다. 백스윙을 짧게 하고 과감한 피니시, 그냥 만세 부른다는 느낌까지 보십시오. 56도 로프트의 샌드웨지는 들어 올리면 올릴수록 볼이 높이 가는 것이지 멀리 달아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스윙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벙커샷 실력 분명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벙커샷.
왼쪽 가슴 아래에 둔다. 다운 스윙의 궤도는 도끼로 내리 찍듯 하되 피니쉬는 높이 올리지 않고 짧게 끝내는 게 좋다. 스탠스를 취한 다음 중앙에서 볼 하나 정도 거리만큼 왼쪽에 볼을 둔다.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히는 느낌으로 샷을 해준다.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킨 다음 그립을 잡는다. 7번 아이언은 36도의 로프트이기 때문에 56도의 로프트 샌드웨지와는 거의 20도 차이 나죠.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는 스탠스 폭을 또 많이 열고 또 샤프트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에서 멀리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죠. 네. 56도의 샌드웨지보다 훨씬 어렵지만은, 자, 이렇게 7번 아이언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상당히 무겁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벙커에서 7번, 6번 아이언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이것도 천천히 백스윙을 천천히 볼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볼 뒤 2인치만 보고 팔로스루만 자꾸 연습해 봅니다. 네, 이런 연습을 하다가 다시 56도 샌드웨지를 갖다 댔을 때 그 편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6번, 7번 아이언, 투어 프로 골퍼들이 이렇게 벙커샷을 연습합니다. 7번 아이언을 하면은 로프트가 36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샌드웨지처럼 느낌을 가지려고 눕히려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7번 아이언을 써본 다음에 56도 샌드웨지를 사용할 때 그 편안한 마음 또 이 쉽다는 느낌이 우선 벙커샷을 잘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7번 아이언 연습한 다음에 56도 샌드웨지를 가지고 자 백스윙은 L자로 짧게 하고 피니쉬를 높이 하는 연습을 합니다. 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벙커에서의 거리감 조절 연습하기. 36도 로프트의 7번 아이언을 선택한다. 클럽 페이스를 열기 위해서는 스탠스의 폭을 조금 넓게 한다. 샤프트가 길기 때문에 볼에서 멀리 떨어져서 샷을 한다. 7번과 6번 아이언을 번갈아 연습한다. 훌륭한 골프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잡념, 불필요한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컨센트레이션, 바로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스윙을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하는 샷, 분명히 여러분의 골프 실력 한 단계 상승됩니다.